애널리스트 보트입니다. 자, 오늘은 식음료를 담당하고 계시는 박상준 연구원 모시고 식음료 업종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음식료 업종 중에서 중소형주, 그중에 삼양식품의 주가가 상당히 좀 좋은데 뭐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역시 뭐 수출이 좋아서 그렇고요. 사실 이제 뭐 내수는 시장 성장을 많이 이제 이끌어내기 어렵고 수출이 좋아야 이제 매출이 좀 스테디하게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할 수 있는데 지금 삼양식품의 이제 불닭볶음면이 주로 이제 중국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수출이 많이 되면서 지금 올해 연간 수출이 거의 2천억 한 중반 정도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상당히 매울 텐데. 그렇죠. 그 사람도 잘 먹네요. 네, 신기한데 예. 제가 유튜브 같은 거 보니까요, 잘 먹더라고요. 네, 저도 좀 놀라웠는데 그래서 이 불닭볶음면 제품이 지금 이제 중국이 제일 이제 좀 많이 나가고 있고 삼양식품 입장에서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글로벌리 라면 이제 1위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좀 많이 나가고 그 밑에 이제 동남아시아,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이런 이제 국가들 중심으로 수출이 많이 늘고 있고 사실 저희가 4분기 수출을 한 700억 조금 넘는 수준을 기대를 했는데 최근에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전체 그 분기별 글로벌 라면 수출액이 3분기는 한 1억 한 1,500만 달러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4분기에 1억 한 3천만 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보통 이 증분의 한 60%에서 많게 한 70%까지를 삼양식품이 가져가기 때문에 네. 저희가 봤을 때 4분기 수출 한 800억까지도 가능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이제 수출 성장률이 이제 작년에 이제 기저효과도 있긴 하지만 거의 80% 정도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온 상황이고 특히 이제 중국이 좋습니다. 중국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고 사실 이제 한국에서 주로 중국으로 라면을 이제 판매하는 업체는 삼양식품하고 농심이 있는데 농심은 이제 현지 생산, 현지 판매이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로 잡히는 부분은 많은 부분이 삼양식품의 수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언론의 보도도 보셨겠지만 그 광군제 때 이제 한국 농심보다도 더 이제 불닭볶음면 신라면보다 많이 팔렸다 이런 이제 기사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중국 수출이 좋은 상황이고 지금 1분기가 이제 요것 때문에 재고 조정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12월에 2분기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 수출도 저희가 봤을 때는 한20% 정도 작년에 여기도 이제 1분기도 기저가 났기 때문에 성장을 할것 같고요. 그 이유는 이제 보시면은 중국이 사실 이제 18년도에 좀 유통망 바꾸면서 좀 기저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17년도 대비 비중이 많이 빠진 게 유베이로 총판 교체하면서 일시적으로 좀 수출이 안 나갔던 구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19년 초까지 조금 누적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년 초에도 1분기에도 베이스 팩트를 좀 세게 저희는 이제 누릴 것 같고 수출이 전체 매출 성장률을 좀 견인하면서 주가가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조건들을 좀 만들어 나가고 있는 부분이 긍정적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네. 자, 수출 쪽은 그렇지만 내수 쪽에서는 아직까지 삼양식품이 한 3위권 정도 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쪽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삼양식품의 마켓시어는 한 3등이고 점유율 레벨로 보면 한10%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농심이 한50% 중반이고 오뚜기가 한20%한 중반에서 조금 잘 나오면 후반까지도 나오는 상황인 점을 보면은 MS가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인데 저희는 이제 좀 기대를 하는 거는 그 삼양식품이 최근에 신제품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까르보나라 그 불닭 터지고 나서 19년은 이제 하이베이스, 그러니까 작년에 18년에 신제품이 워낙 많이 팔려서 19년에는 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로는 좀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신제품 매출 비중이 올라오면서 하반기 들어와서는 이제 기저효과 상쇄되니까 이제 플러스로 약간 지금 전환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심보다도 저희가 봤을 때는 매출 성장률이 잘 나오고 있는 우리가 상황으로 좀 돌아간 것 같고요. 이 배경에는 뭐니 뭐니 해도 이 수익성의 역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기별로 농심과 삼양식품의 영업이익을 비교해 놓은 건데 지금 2분기부터 삼양식품의 분기별 영업이익이 농심을 오히려 지금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회사가 소비재 회사는 어떻게 보면 이제 판촉비나 마케팅 비용, 뭐 광고 선전비 이런 걸 쓰는 게 중장기적인 어떤 게 보면 투자의 일환인데
그런 거를 롱신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신제품을 많이 내고 있고, 최근에 뭐 4분기에도 3분기 마라맛 신제품에 이어서 뭐 불타는 뭐 고추 짬뽕이라든지 뭐 아니면 바지락 술집면 이런 이제 다양한 신제품들을 트라이하면서 새로운 MS 확대 기회를 모색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 매출 믹스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뭐 숫자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른쪽 끝에 있는 요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작년도 18년 3분기 누계 기준으로는 기타 부분의 매출 비중이 18%였어요. 근데 지금 19년 3분기 누계를 보면은 26%까지 늘어났는데, 이거는 이제 회사가 그만큼 신제품을 많이 시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SKU가 붙으면서 새로운 MS 확대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것들이 이미 소매점 매출 데이터에서도 조금 드러나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신제품 매출 비중이 저희가 봤을 때 10%까지 커졌는데, 신제품 매출 비중이 커진다는 거는 롱텀하게 봤을 때는 점유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일례로 오리온 같은 경우도 매출 성장률은 뭐 한 4~5% 꾸준히 나오는데, 신제품 매출 비중이 많이 나올 때는 거의 20%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삼양식품이 이제 그런 궤도로 들어가게 되면은 내수까지 선순환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됐을 때는 주가가 한 번 더 리레이팅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적과 또 주가 추이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이제 시장에 있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보통 이렇게 52주 뭐 신고가 났다든지 주가 차트가 굉장히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 그림이면은 투자하기를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매출 성장률이 그것도 본업에서 거의 음식류 내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게다가 지금 밸류에이션 레벨도 피어그룹 대비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소형주니까 조금 뭐 디스카운트 받는 효과도 있겠지만, 지금 PER이 내년 기준으로 뭐 올해죠 이제 한 9.6배 정도 되는 수준인데, 지금 뭐 경쟁사 라면 경쟁사인 농심이나 오뚜기는 다 15배 수준에서 형성이 돼 있고, 뭐 오리온은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이제 삼양식품도 이제 스낵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공식품 같은 차원에 비교하는 건데 대체로 다 15배 이상의 멀티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양식품이 3위 업체니까 좀 할인 받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매출 성장률이라든지 이익 성장률이 좀 꾸준하게 나갈 수 있는, 매출 성장률 높아야 사실 이익 성장률이 꾸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매출 성장률이 높다는 측면에서 이 할인 요인들이 많이 좀 줄어들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꾸준한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지금 PER 레벨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주가가 뭐 지금 9만 원은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좀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많고, 추가적으로 또 실적이 잘 나오면은 명업 레버리지가 효과가 나오면서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추정치 상향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한 2, 3분 정도 더 시간이 좀 더 남았는데요. 라면 시장 전체로는 좀 어때요? 지금 이제 그 1위가 농심이고 네. 2위가 오뚜기입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3위가 이제 삼양식품인데 아무래도 시장 전체의 성장은 많이 둔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먹거리가 너무 다양해지다 보니까 맞아요. 뭐 각종 간편식이라든지 뭐 배달 음식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면에 어떻게 보면 대체제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저희는 결국 제품 혁신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이 시장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젊은 층, 특히 이제 10대, 20대의 소비를 확 끌어올 수 있는 이제 조금 혁신적인 제품들이 나와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제품들을 많이 내려면 역시 회사가 캐시플로우가 좋고 또 마진도 지금 삼양식품이 거의 15% 나오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수요는 어디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기업이 기회가 많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저희가 이제 외식 시장을 보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면류 제품들이 팔리고 있고 거기서 저희가 뭐 약간 일본 라면 같은 경우는 약간 프리미엄급으로 섭취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라면의 어떤 평균 판매 단가가 여전히 낮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을 내면서 좋은 제품이라고 인정을 받으면은 이 가격도 많이 ASP, 그러니까 평균 판매 단가도 많이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좀 잠재력이 있는 시장이라 보고 있고.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그 머릿속에는 라면이라고 하면 저가 식품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조금 올라가면 이제 되게 저항이 그, 생기죠. 네. 가격 저항이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저항을 없애주려면 결국 아기 제품은 너희가 돈을 내고 사 먹어도 가치가 충분히 있는 제품이라는 거를 인식을 시켜야 돼요. 일례로 이제 15년도쯤에 나왔던 짜왕이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였고 지금 이제 삼양식품이 그 수출을 많이 하고 인도네시아도 보면은 그 프리미엄 제품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서 그 전반적인 ASP 레벨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그 인도네시아로 많이 수입되게 된 이유가 그런 이제 프리미엄 시장이 커지면서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시도가 있었는데 거기서 가장 이제 좀 각광을 받다 보니까 수출이 많이 커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뭐 한 250억 정도 가까이 인도네시아 수출이 되는데 이제 그런 어떤 새로운 제품에서 이제 소비자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런 제품들 그리고 기존 제품보다 좀 업그레이드 된 제품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기가 들어간 그런 이제 약간 컵라면 같은 게 굉장히 인기를 끌었거든요. 닭고기가 이제 거기는 메인 베이스에서 이제 그런 프로덕트들이 들어왔을 때 저희는 이제 ASP랑 그러니까 평균 판매 단가와 판매량이 동시에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삼양식품은 사실 꼭 그게 아니더라도 신제품을 통해서 MS만 잘 가져와도 사실 지금 마켓셰어가 여전히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MS를 20%까지 키우면 내수 매출이 지금 뭐 2천억 정도인데 두 배로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조금 포인트를 맞춰서 보시는 게 투자하실 때 아이디어 차원에서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좀 개인적인 얘기지만 어제 이제 그 이 막내 아들하고 같이 아침을 먹는데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 국물을 싫어하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애들이 보니까 이제 국물 없는 라면. 볶음면을 좋아합니다. 그게 이제 그 아이들 입맛에 추세가 바뀌는 모양이에요? 그게 이제 추세가 좀 많이 바뀐 것 같고, 그 일례로 그 한 중학교 주변에 있는 편의점을 저는 굉장히 자주 가는데, 그 편의점의 이제 매대의 정가운데, 라면 매대의 정가운데를 보면은 이제 그 스토어에서 뭐가 잘 팔리는지 알 수 있는데, 보통은 저희가 이제 신라면일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게 1등 브랜드니까. 하지만 그 중학교 주변에 있는 그런 편의점들은 생각보다 불닭볶음면이 센터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제품의 인기도 대부분을 말을 하는 거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볶음면에 대한 선호를 얘기하는 부분 좀 강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삼양식품의 뭐 외수 내수 전부 다 한번 두루두루 살펴가면서 보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